과거의 쪽방과 대한민국의 쪽방인 고시원은 창의 유무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. 겨우 몸을 누일 수 있을 만한 그 한평 남짓된 공간에서 그 좁쌀만한 창은 거주하는 사람의 숨구멍이자 바깥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결고리인 거죠. 하지만 그 좁쌀만한 창에 매겨지는 값은 자본주의 사회의 값에 대한 상징과 다르지 않아요. 그것은 곧 신분이고 위치이며 자리인 거죠. 전시장으로 활용된 시대여관은 1940년대에 지어져 전후 피난민들이 살던 쪽방촌이었어요. 10년 전까지 실제로 운영이 되기도 했고요. 저는 이 시대여관을 통해서 사회적인 구조의 관계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. 작품으로 표현된 금빛문, 소금, 판도라 상자 등은 추상적인 이미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값의 경계, 구조의 경계, 계층의 경계를 되묻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. 저는 현장 설치 작업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유무형의 경계를 허물고 궁극적으로는 동시대의 삶의 리얼리티를 소환하는 작업